안녕하세요. 와, 이거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되네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라이브로 하는 게 오랜만이라서 실수가 조금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공지했었잖아요. 라이브를 오늘 6시에 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사실 갑자기 이렇게 키는 것보다 이렇게 먼저 공지를 하고 키는 게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먼저 선 공지를 하고 라이브를 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를 킨 이유는 뭔가 저의 소식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어떻게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인스타 라이브를 한번 켜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근황이나 뭐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라이브가 될것 같아요. 신기하네. 그럼 이제 슬슬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SNS를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거기서 많이 해주시는 말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 지금 그 전에도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라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일단 근황을 얘기하자면 그냥 자기 개발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었어요. 연습도 많이 하고 SNS에도 올렸지만 그러니까 운동도 하는 것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고 뭐그 전에는 뭐 이렇게 좀 여행을 다녔었어요. 이렇게 약간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약간 좀 쉬러 여행을 한몇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때 갔다 오면서 약간 도움이 많이 된것 같아요. 되게 뭔가 재밌었고 이렇게 배경도 이쁜데 보니까 이렇게 사진도 찍고 싶어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그 사진들을 제가 SNS에 올렸잖아요. 근데 팬분들이 그거를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또 괜히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말하자면 내가 라이브가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떨리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다는 게 좋긴 하네요. 저의 근황은 크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노래하고 연습하고 운동하고 그 여행을 갔다 왔다 정도? 뭐 그거랑 이제 특별한 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켰잖아요. 방송을 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도 받고 했던 이유가 뭔가를 오늘 했거든요. 근데 어떤 걸 했는지는 비밀이고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비밀이고, 오랜만에 그냥 근데 항상 계속 생각하고 있긴 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약간 언제 해야 될까 약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뭔가 딱 마침 뭔가를 했고, 그리고 딱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도 된 김에 오늘 라이브 방송을 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약간 또 방송을 킨 김에 저 오늘의 TMI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TMI, 리얼 TMI. 일단 오늘 저는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으로 닭가슴살을 먹었고요. 닭가슴살을 먹었고, 네, 닭가슴살은 계속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단백질을 운동하니까 단백질을 보충해야 하다 보니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은 옷은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처음 라이브로 찾아뵙는 건데 어떤 옷을 입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냥 이렇게 머리를 제가, 아 맞아, 머리 자랐구나. 제가 최근에 머리를, 앞머리를 이제 짧게 잘랐는데, 자른 김에 약간 검정색으로 염색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뭔가 이런 검정색 머리와 잘 어울리는 색상의 니트를 입어봤거든요. 이게 오늘 뭔가 좋아해 주실지 잘 모르겠네요. 괜찮나요? 자, 그리고 TMI. TMI. 제가 요즘 연습, 이거 너무 많이 알려주는 건가? 제가 요즘 연습하는 곡을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 일단은 무언가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제가 생각했었던 목표가 약간 저만의 노래를 만들자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고, 이거 좀 큰데, 그 과정에 있고, 연습하는 곡은 되게 다양한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제가 또 연습하는 거를 나중에 또 SNS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맞아, 저희가 그 저한테 보내주신 팬아트 있잖아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개를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너무 약간 주의 깊게 너무 예쁘게 잘 그려주셔가지고 약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쁜 것도 많아서 일단 그 팬아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팬아트는 모은 이유가 그 팬아트 모은 걸로 또 뭔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하하.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렇게 처음으로 킨 라이브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길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댓글 올라오는 거를 몇 개 읽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아 근데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저 머리 자른 거 팬분들이 좋아하실지. 왜냐면 약간 그래도 이 약간 갈마탄 머리 제가 그전에 했었잖아요. 그 머리를 조금 오래 했었어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 변화를 한번 줘야겠다, 기분 전환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짧게 잘랐는데, 좋아해 주실지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진짜 잘생겼다. 아, 고맙습니다. 머리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머리도 하고, 자, 그리고, 머리, 네. 그냥 모든 게다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진과 영상들을 업로드하려고 많이 준비 중이니까 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인사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저를 기다려주신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그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